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볼보의 V90cc입니다.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라인업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V40, V60, 그리고 V90cc가 있습니다. 토르망치를 연상시키는 DRL이 적용되어 있는 풀 LED 액티브 하이빔이라고 하는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 운전에 굉장히 똑똑하고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그릴이 수직으로 앞쪽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오목하게 파여 있어서 멋스러운 느낌 잘 살리고 있습니다. 입체감이 있죠. 그릴을 잘 보면은 볼보의 트레이드마크인데요. 볼보의 엠블럼은 트럭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승용차에서 봐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좀 과감하게 스포티한 느낌하고 좀 액티브한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스커트 말씀드리는 거고요.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약간 터프한 느낌도 좀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1969cc고요. 최고 출력은 235마력, 토크는 48.9입니다. 8단 자동 트로닉하고 매칭이 되고 있고요. 복합연비는 12.6, 도심에서 11.1, 고속도로에선 15.4고요. 재료벽은 약 7.5초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엔진 마운트인데요. 하체 쪽에서도 그렇고 이 상단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히 견고하고 듬직한 엔진 마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 차량들은 벤츠를 제외하면 본네트를 오픈했을 때의 각도가 가장 큰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0도에 가깝죠. 그래서 정비 용이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전장은 4940mm, 휠베이스는 2941mm입니다. 측면부 바디라인을 보면 3m가 넘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2m90이 조금 넘는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휠타이어는 19인치 사양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50/19입니다. 전체적으로 측후면 바디라인을 보시면 슬림하면서도 날렵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고가 조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촌스러울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을 아주 멋스럽게 잘 살려주고 있고요. 후면부에 왔을 때에도 안정감은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좀 약간 두툼한 편인데 디자인 덕분에 굉장히 슬림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후면부에 왔을 때에도 안정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L자형 테일램프가 전체의 세련된 느낌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해줍니다. 공간은 웬만한 SUV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공간은 730m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열의 시트백을 적게 되면 1300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이렇게 별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커버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게스트식 리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패널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조금 편하고요. 굉장히 두툼하죠. 두툼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뒤쪽에서 공명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트백은 이쪽에서 버튼으로 접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접어지고요. 나머지도 하나 접어보면은 네,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시트백을 접었을 때 공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정도 공간이면은 성인 남성이 누웠을 때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감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요. 휠베이스도 2m90이 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는 이쪽에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닫을 수가 있습니다. V90cc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외관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웁니다. 그리고 앞뒤 모두 외부 아웃사이드도 핸들에 스마트키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열었을 때 굉장히 좀 묵직하고 뻑뻑한 느낌이 들고요. 실내 공간은 아주 아늑하고 넓고 가죽이 지금 베이지 가죽이 적용되어 있어서 세련된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BMW 오디오가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마치 애프터마켓에서 개조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만큼 고급스럽다는 얘기죠. 시트 메모리는 2개, 인사이드 도어 핸들 이 구성 자체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죽하고 실제 우드입니다. 우드가 되어 있고 이 가죽 질감을 보시면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컬러도 다르고 재질도 조금 다른 느낌이 있고요. 차량 등급에 비해서 비교적 넓게 가죽이 전방위적으로 많이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쪽에는 이게 지금 뚫려 있는데 여기 막혀 있었으면 조금 더 실용적이었을 것 같아요. 윈도우 컨트롤은 4개 모두 오토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팁인데요. 볼보는 아웃사이드 미러를 접으려면
L하고, 그러니까 라이트하고 레프트를 동시에 같이 눌러주면은 아웃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맵포켓도 이 정도면 크기라든가 뭐 뒤쪽이 조금 넓었으면 좋겠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볼보라고 플레이트 되어 있고요. 시트는 4웨이 타일 럼버 소프트인데 여기에 멀티펑션 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트 안장 길이를 조절한다든가 마사지 기능도 여기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풋레스트가 길이는 괜찮은데 이 위쪽에 폭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조금 폭이 넓었으면 좀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페달도 금속하고 고무를 혼합시켰으면 조금 더 스포티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여기서 레버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는 히든 공간인데요. 의외로 또 여기에 지갑도 넣으실 수가 있고 수납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운전석 좌측에 보시면 조금 심심할 정도로 깔끔합니다. 클러스터의 밝기 조절하고 테일게이트만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데 나머지 기능들은 모두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패널 안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해 보도록 하죠. 보통 시동키가 이쪽에 있어서 이쪽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볼보의 최근 차량들은 시동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트는 방식이고요. 버튼 끝에 보시면 여기가 다이아몬드 형태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서 손으로 만졌을 때 감촉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오돌도돌하게 아주 감촉이 독특하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웰컴 세러머니 나쁘지 않고요. 뭐가 막 엄청 많이 뜨죠, 요 가운데. 그만큼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클러스터는 지금 풀 LED 타입이고요. 안쪽에서 깔끔하게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돼서 가운데에 정보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편리하게 사용을 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스티어링은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 들어요. 3스포크 타입이고 좀 독특한 게 가죽인데 여기에서 패턴이 끊어집니다. 보통 요 안쪽에서 이렇게 패턴을 끊는데 여기에서 끊어서 마세라티가 아마 최근 차량들이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립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또 아쉬운 점은 패드시프트 하나 정도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패드시프트는 지금 적용이 안돼 있습니다. 화면에는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HUD가 적용이 돼 있고 이 상단에도 가죽으로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스티치도 그렇고 근데 가죽까지는 좋은데 재질이 조금만 더 고급스러웠으면 정말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바우스앤윌킨스 BMW 사운드 시스템인 걸알수 있는데요. 포르쉐의 크로노 같은 그런 역할은 아니고 그냥 익스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또 스피커의 본연의 기능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 차량들을 보시면 윈도우의 와이퍼 컨트롤하는 부분이나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좀 독특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인데요. 여기에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ESC 스포츠 모드, 주차 보조 장치, 주차 공간에서 나오기, 파크인, 뭐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컨트롤을 해준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곳에서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글쎄요. 물리 버튼이 아직까지는 익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거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공조 장치는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온도 조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아래쪽으로는 조금 물리 버튼이 나와 있는데, 그나마 좀 있으니까 편한 것 같습니다. 비상등이죠. 비상등 스위치가 운전석에서 가장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 앞뒤에 열선이나 성에 제거하는 부분들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볼륨 콘트롤도 큼직하고 이 로터리 타입으로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 참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옆에서 보시면 이 패턴이 정말 독특합니다. 요거 재질이 독특해가지고 만졌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작감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어는 8단 기어, 자동 기어 트로닉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약간 짧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센터 터널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에요, 이 차가.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좀 짧은 느낌이 있고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조작감은 약간 뻑뻑한데 그것도 맛이 있어요. 딱딱 이렇게 들어가는 맛이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시동 스위치는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보시면 오토 홀드하고 파킹 브레이크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인데 이쪽에도 조금 있고 여기에 스마트폰 같은 거 약간 거치하실 수도 있고 뒤쪽에도 컵홀더 두개 있고 여기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거잭이 많이 준비가 됐었는데 최근 트렌드는 그냥 이렇게 캔만, 플라스틱 캔만 살짝 준비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렇게 다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텍스처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리얼 우드인데 보기에도 좋고 만졌을 때 느낌도 참 좋습니다.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뒤쪽에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이 센터 터널이 전체적으로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상당히 좋고요. 또 기능적으로도 팔을 지지해주는 역할도 충실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공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는 USB가 포트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가서 수납 공간도 나쁘지 않고요. 크기도 그렇고 안쪽에 벨벳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쪽에 수납물들이 나오지 않게끔 턱을 높여놔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너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는데 볼보는 여기에 보시면 이 눈꽃 모양이 있죠. 요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요 아래쪽에서 에어컨 바람이 밑으로 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료를 좀 시원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잡아당기시면 돼요, 요거. 오너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리뷰 때마다 요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에어벤트 같은 경우도 요 끝에 버튼 끝에 패턴을 아주 독특하게 해주고 있어서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만졌을 때 조작했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는 수동으로 이 선쉐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지금 열선 스위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가운데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만 되어 있습니다. 레그룸도 충분하게 확보해주고 있고 이 센터 터널이 약간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동 축하고 배기라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트는 정말 고급스럽고 편안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시트백 각도가 조절이 안 돼서 그 점은 아쉬운 점으로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감 상당히 좋고요.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은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앉았을 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안에 한번 타보죠. 지금 제가 170 정도 신장인데 제 신장을 기준으로 운전석 포지션을 했을 때에 둘, 셋, 주먹 세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아주 넉넉한 레그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필러 쪽에도 에어벤트 충실하게 마련을 해주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좀 독특한데요. 지금 보시면 터치 방식으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락이 걸려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손이 많이 다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좀 방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 독립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바람의 세기도 물론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 열선은 3단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크기가 작은 것 같은데 의외로 바람이 세게 나와서 글쎄요 사용하면서 부족함이나 답답한 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230V 아울렛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커버링도 가능하고요. USB 같은 거 하나 추가로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락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V60cc하고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 뒷좌석 공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고 쾌적하면서 편안해요. V60은 사실상 뒤쪽에 앉았을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V90에서는 그런 점은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 각도 조절만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려 보고요. 암레스트는 여기서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오픈 타입으로 여기 공간이 조금 있고, 컵홀더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깊었으면은 수납이 좀 많이 될 텐데,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차량의 느낌 한번 살펴보시고요.
캠니스터의 주유구가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주유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이게 넣다 뺐다 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별도로 잠가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캡이 있는 경우보다는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윈도우 워셔가 조금 독특한데요. 그러니까 본닛 위에서 윈도우 실드, 그러니까 윈도우로 뿌려주는 그런 정통적인 방식이 아니고 와이퍼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처럼 올라오면 앞에서 물이 뿌려지는 게 아니고 와이퍼가 올라오면서 와이퍼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요. 그래서 주변으로 튀기는 것도 없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 닦입니다.